그 현충원 참배가 있는데 지금 시간을 잘 못 맞춰서 늦은 것 같아서 지금 빨리 가야 돼.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갑작스런 스케줄에 정신없는 건 매한가지. 고참들도 뒤늦게 난리 났다. 마린보이의 빨간 머플러까지. 군악대 이름 하나로 육해공이 다 모였다. 이거 해군 동정복입니다. 이거는 공군의 근무복. 충성! 한국 군악대 일행의 비상수집 장소는 로테르담 한국전 참전 기념비. 59년 만에 만남. 한국전쟁 참전 원로 군인들도 함께하는 자리. 전쟁 발발 직후 네덜란드 5,300여 명의 병력은 한국행배에 몸을 실었다. 네덜란드에서 이제 저희 전쟁 때 와서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군인 신분에서 이제 되게 고맙고 감사하고. 한국전 이후 반세기가 지나 악기를 들고 찾아와준 한국의 군인들. 노병의 감에도 새롭기는 매한가지다. Well, I haven't been back in Korea, but I can see the young soldiers standing here, and they will play in the Ahoy Holler during the Tap 2, and I think they will probably be the best. 군악 축제 덕에 바빠진 곳들도 있다. 사상 초유의 대박 행진에 로테르담 곳곳에서는 행복한 비명 중. 손꼽히는 항구 도시인 만큼 장터에서는 해산물들이 싱싱한 자태 뽐내고 명당 자리는 홍합 마차가 차지. 가을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절정의 맛 자랑한단다. Muscles, muscles, muscles. Yeah. Take them out. Put it in the sauce. Delicious. 홍합은 자고로 껍데기로 살코기를 뽑아 먹어야 제맛이 나는데 맛있는 요리 앞에 체면 따위 실종된 지 오래고 이 정도 먹으면 풍차도 맨손으로 돌릴 지경. 물반 홍합반이라는 로테르담 근해에서 봉쇄해 오니 흥행은 모자랑. For 40 years, we stay here on the market. 500 kilos for one day. 건축가들의 캔버스라는 명성 그대로 건물 하나 허투루 짓지 않는다는 로테르담. 이색 숙소 또한 명수 중의 명수라는데. My feeling is that it's a world upside down. Left and it is right. Cubus volume. 국제 군악 축제 찾아온 손님들로 모든 객실은 매진. 예약까지도 꽉 차 있는 상태. Normally we're booked about 50%, but because of the military top two, we're fully booked because it's very popular in Holland. 어디서 등 펴고 누운들 대수야 생각한다면 오산. 원뿔형 천장에 옆으로 누운 창문이 사방에 가득하고 앉으나 서나 눕거나 엎드리거나 어떤 자세를 취해도 바깥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니 세상 하나뿐인 전망 좋은 방 인정. This is very interesting. Feeling scary? No, it's not scary. No. 참새가 방앗간 그냥 못 지나가듯 네덜란드에 오면 지즈백화점은 필수 코스. 이곳 역시 축제 덕분에 손님들 발도장으로 북새통. 전대미문의 호황 누리고 있다는데. This is paprika cheese with black and white pepper, cheese with herbs and garlic, and this is the old cheese. 16 something like that. 먹어봐야 맛을 안다고 직접 먹어보고 살 수 있으니 골라 먹는 재미까지 듬뿍. Very nice. 시식 코너 거쳤다 하면 계산대로 직행. 깨지지 않는 공식이란다. Around 355 cheeses a day. There are a lot of people are coming here. It's around 1,700 cheeses. So. 대한민국표 고무신이 있다면 네덜란드에는 남학신이 있다. 옛날 농부들이 신기 시작하면서 국민 신발로 등극한 명물. No laces, no buttons, no zippers. So you step in, you step out. Very easy. 기념품 대신 남학신을 사가는 것은 기본이요. 만드는 모습 구경은 덤. Poplar tree. 근데 요즘도 손으로 직접 만드시나요? 3 hours to make them by hand, by machine, 5 minutes. 갈라지지 않고 잘 깎이는 것은 물론 동화 속 남자애가 신었을 법한 잘 빠진 곡선의 견고함까지. 포플러 나무는 남학신감으로 더할 나위 없고 여기에 속사포 마냥 이어지는 주인장의 입담은 보너스. Very strong. And one more thing, but that's especially for the ladies. Any arguments can always use the windshield defect. 넉 달이면 바닥 드러내는 수명 다 된 남학신도 버리지 말라네요. But then they're good for hanging on the wall. 오플라, plant inside, yeah, gives the shoe second life, and then afterwards you can come back here to me to buy a new pair of shoes. Keeps the business going. Okay? Right. Well, 감사합니다. 드디어 군악 축제 D-Day 공연장 밖은 인산인해 이루고 무대 뒤편에 자리 잡은 참가 팀들은 각양각색 심기일전에 돌입. 아니 이분들은 캐리비안에서 해적 지휘라도 하다 오셨나?
팔다리 쭉쭉 뻗어 춤을 추는 건지 운동을 하는 건지 온몸 근육 풀어주는데 자베리! 이래봬도 이것이 독일 맥주 먹고 키운 배심이요. 끼와 개성으로 대동단결 준비 완료! 네덜란드 헌병대 말쇼를 필두로 쉼없이 이어지는 전통악기의 향연, 군악축제에서 빠지면 섭한 마스코트 백파이프에 새롭게 편곡된 재즈풍 군가 등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소리란 소리는 모두 모였다. 여기에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동춘 서커스도 울고 갈 전차군단의 배꼽주기 하는 덤블링 쇼까지 메말랐던 관객들 가슴에 엔돌핀 사정없이 소용돌이치고 이제 공연의 클라이막스 태극전사들 차례. 한국의 색과 리듬으로 80명이 일심동체 두드려라. 그러면 관객들의 가슴도 열릴 것이다. Yeah, very nice. Very good. 공연이 한창일 동안 무대 뒤는 그야말로 촌각 다투는 전쟁터. 무용단이 갈아입어야 할 의상만 해도 세 벌이 넘으니 겹겹이 입는 것은 기본. 한 2분 정도. 단장 하랴, 소품 챙기랴. 이럴 때 돌발 상황은 반갑지 않은 손님. 실비는 안 꽂혔죠. 하랴. 취타, 사물놀이, 건무까지 전통 국악대와 무용단이 환상의 콤비 이루며 대한민국표 리듬과 춤 사위로 무대를 누비고 바람을 가르며 황야를 달리듯 힘찬 심장의 고동 소리를 닮은 북춤으로 신명나게 놀다 보면 과묵하고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유럽인들도 두 손 들고 마니. 감동은 기본, 기립박수는 필수 옵션 아니겠는가? It was a wonderful night, and special the team from Korea. Perfect. 아, 너무 멋있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한국 사람의 문화나 역사를 모르니까 이렇게 이런 행사 통해서 많이 알려진 것 같고요. 꿈처럼 흘러간 22분. 첫 유럽 진출 무대는 끝이 나고 공연이 끝난 후에도 식지 않는 뜨거운 반응, 지친 심신은 금세 잊었다. 이제 좀 이렇게 관객들이 한국의 멋을 좀 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이제 끝나게 돼서 너무 아쉬워요. 우리의 춤이, 우리의 타악이, 우리의 치타가 이렇게 세계에 사람들이 좋아할 줄 몰랐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게 세계적이다라는 게 실감나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신명나게 즐겼노라. 대한민국 예술 종합 선물 세트 첫 유럽 상륙 작전은 대성공이었다. 아름다운 음악이야말로 국경도 초월하고 인종도 초월하는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가을 낭만과 사랑에 빠지고 싶다면 누군가와 좋은 음악을 함께 나누시는 건 어떨까요? VJ 특공대 다음 주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